한때 유럽을 떨게 한 세계 최대 제국 몽골. 과거 영광은 어디 가고 지금은 인구 300만의 가난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나타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몽골에선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만 나가더라도 한국 편의점 브랜드나 한국 대형마트들이 줄지어 있어 모르는 외국인이 봤을 때 여기가 정말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외관에서는 한국의 특정 파트 같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몽골에서는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한국 노선도가 그대로 표시된 한국 버스들이 도로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죠. 몽골은 제조업 기반이 약해 국내 버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란바토르시에서 전기버스를 조립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나 대수가 몇 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초기 단계로 알려지고 있어 몽골 버스 시장은 100% 수입에 의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버스는 단연 한국산 버스였는데요. 몽골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현재 36,084대의 버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1년에 약 1,300대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9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이후 무려 21년 연속이나 몽골의 버스 최대 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몽골 버스 시장을 한국산 버스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몽골인들은 이토록 한국 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쓰던 한글 노선도나 회사명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버스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몽골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버스가 수입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버스가 몽골어로 되어 있으면 어떤 버스가 어떤 나라에서 구입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버스는 수입된 버스들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오히려 한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몽골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버스 회사들은 자신들은 이만큼이나 많은 한국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한글을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국의 어떤 작은 거리를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몽골의 경우 버스 시스템까지도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몽골은 한국의 티머니 방식의 버스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몽골의 티머니인 유머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된 지 2년 만인 2017년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 개발에 크게 기여한 기업들에게 수상하는 2017 가루다에서 프랜차이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부정승차와 현금 탈취의 위험을 막고 운송 수입금의 투명화를 이뤄내는 등 울란바타르의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선진화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명실상부 몽골 교통 첨단화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몽골이 이렇게 점차 한국식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제품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교역액은 약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20억 원으로 최근 2년 사이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역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몽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라봅니다.